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주청을 경남에 신설하는 대신 대전의 방위사업청 이전 공약을 제시했었는데요. 대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우주청은 어려울 전망이지만 1,600여 명이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이전으로 지역민들에게 상실감이 다소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남 창원시에서 이 방위사업청까지 이전을 요구해 대전에서는 황당한 반응인데요. 경남도가 우주청을 약속받은 것도 모자라 방위사업청까지 요구하는 건데 어찌된 일인지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초기 대전시가 추진 중이던 우주청을 경남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해 지역 여론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윤 당선인이 꺼내든 카드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공약입니다. 상군 본부가 인접해 있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 대전에 방위사업청을 이전시켜 국방과학기술의 중심으로 개발하자는 것으로 TJB 뉴스까지 출연해 확실하게 약속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삼군사령부, 또 방위사업청, 또 여기 우리 한화 같은 우리 민간 또 그 방위사업 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시너지를 이루어가지고 대전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천 정부청사에 위치한 방위사업청은 1,600여 명이 근무하며 연간 20조의 예산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건물에 설치하고 국방부는 방위사업청 자리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 중인 만큼 방위사업청 이전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방위사업청 직원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이전과 관련해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거를 언론 보도에 통해서만 본 거지 저희 쪽에 뭐 지침이나 이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뭐 저희 쪽에서는 그에 대해서 뭐 검토나 뭐 답변 드릴 게 사실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창원시가 느닷없이 방위사업청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2,500여 개 방산 기업이 있고 방산 혁신 클러스터 시범 사업에 선정됐다며 지역 의회는 물론 경제계까지 나서 방위사업청 유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주청을 약속받은 데 이어 대안으로 나온 방위사업청까지 달라는 경남의 욕심은 과하다는 평가지만 쉽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충청의 아들을 내세운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공약인 만큼 인수위 단계부터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